제가 오늘 설명할 것은 오일러 법칙인데요. 오일러 법칙이랑 면 전어 더하기 꼭지점 빼기 모서리를 모서리의 개수로 하면 2가 나오는 것을 오일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N각 기둥을 4각 기둥이라고 하면 하고 예를 들어서 하면 면의 개수는 4각 기둥의 6개입니다. 그리고 4각 기둥의 모서리는 12개이고 꼭지점의 개수는 8개입니다. 그러니까 면 더하기 꼭지점 빼기 모서리로 하면 6 더하기 8 빼기 12를 하면 2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2고 N각불에 대해서 삼각불로 해보면 삼각불도 면의 개수는 4개이고 모서리의 개수는 6개이고 꼭지점의 개수는 4개입니다. 이것도 오일러의 법칙에 따라서 해보면 4 더하기 4 빼기 6은 2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N각불대를 해보면 N각불대를 5각불대라고 하고 해보겠습니다. 5각불대의 면의 개수는 7개이고 모서리의 개수는 15개이고 꼭지점의 개수는 10개입니다. 이것도 오일러 법칙에 따라 면의 개수는 7개 더하기 꼭지점의 개수로 빼기 모서리의 개수를 하면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오일러 법칙에 따라 해보면 모든 게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와.